자, 어제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3대1을 어제 못 깼는데, 오늘은 한번 깨볼게요. 오늘 딱 깨고, 그리고 이제 7대1까지 하는 걸로. 아니, 근데 생각보다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하니, 제가 항상 제가 만든 맵 중에 자원이 정말 많은 맵이 있는데, 거기서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쉽다고 생각을 했었는지, 자원이 적은 맵으로 하니까 좀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워지네요, 또.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원을 좀 많은 맵을 할까? 사실 어제 그 1번? 1번으로 하고요. 맵을 자원 많은 맵으로 할까? 지금 생각 중인데. 어제 이거였었죠? 산책. 다시 가자. 이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여기에서 졌는데. 단축키를 그리고 바꿔놨습니다. 일단 병영은 마찬가지로 3개 정도 지어줄 거예요. 3개 딱 만들어줄 거고. 본영. 그리고 지금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면 앞마당을 좀 빨리 먹는 방식으로 방향으로 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야 될것 같아요. 이거 자원이 지금 내가 3칼라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자원이 무한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미천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약간 타이밍이 지금 듣나? 병영을 지어줘야 될것 같은데? 이거 나오면 바로 병영을 지어주겠습니다. 하나 더 지어주겠다. 그다음에 나오면은 이걸로 이제 여기다가 시장을 지어줄게요.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완료됐습니다. 일단 얘도 그냥 병영 진짜.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관측소를 좀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좀 편하기 때문에. 아이구야, 이거. 그다음 이번에 나오는 이제 건설 수레로 관측소를 지어준 다음에 지금 앞마당을 먹어야 되나? 지금 업그레이드 먼저 할게요. 개발 가토를 먼저 운영할 거고요. 이 지도가 안 보이니까 정말 답답한 게, 나중에 이제 그 유닛들 제가 그 기지나 이런 거 지정 안 해놓으면은, 부대 지정 같은 거 안 해놓으면은 한참 가야 돼요. 내가 어디 있지? 여기 보고 내가 몇인지 딱 그거 파악하고 찾아가야 된다는 거. 얘네 보내놓으면은 어디 있는지 못 찾아. 지정 안 해놓으면. 뭐야? 아이고. 여기다가 관측소 여기다 지어줄까? 여기다 진짜. 병영을 여기다가 한번 더 지어줄게요. 병영을 총 6개로 하고, 이제 슬슬 가토를 뽑아주고요. 미찌나리 고용하고, 고니시 일단 고용해주고, 업그레이드 다 하고. 목숨 걸고 너희가 정찰 좀 해야겠구나. 2번 부대. 3번 부대 장
도중에 암살당했어. 내 어제처럼 호락호락하게 당하지 않겠어. 자식들아. 상인이 떠나서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일단 안전하게 호위 병력만 주둔시켜 놓을게요. 일단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예. 어떤 일을 할까요?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야, 씨.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1번 부대. 1번 부대. 한 번만 하십시오. 여기 닌자랑 같이 뽑을까? 무녀랑 반반씩. 아, 이거 아직도 안 갔어. 여기 막무 지어 주는 거. 그다음에 이거 필요하고요. 상인이 떠났습니다. 녹이 다 나왔고. 살셨습니까? 2번 부대.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원문만 하십시오. 우기다가 여길 지켜야겠다. 1번 부대. 가토가 있다. 일로 가고. 일단 병력을 두 갈래로 나눈다면 닌자고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무녀고. 됐어. 일단 입장으로 단 집결해. 집결지가 설정됐어. 집결지가 설정. 집결지가 설정됐어. 건설이 완료됐어. 집결지가 설정됐어. 집결지가 설정됐어. 집결지가 설. 집결지가 설정됐어. 집결지가 설정됐어. 집결지가 설정됐어. 잠깐만 하십시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화염처로 가겠습니다. 화염처.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어, 여기 위험하구나. 이번 장난 아닌걸? 아니야, 너네 여기 주둔하고 있어. 가토만 내려가는데. 일본에 막강한 조총병들이 있는데 권율이 있네? 어디 갔니? 권율부터 잡자, 권율. 여긴 또 영웅이, 어제도 설명했지만 영웅이 있으면은 이제 병력들이, 유닛들이 이제 능력치가 올라가요. 그래서 무조건 영웅을 먼저 잡아주는 게 좋죠. 이렇게 온 김에 여기를 쳐버리자. 그냥 8시 될 것 같은데. 확실히 단축키가 이게 다 사용할 수 있게 되니까 이게 편하네. 7번 부대. 7번 부대. 8번 부대. 집결지가 설정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를 먼저 치겠습니다. 여기 일단 여기 잠깐만 어떻게 됐어? 일단 이쪽에는 혹시나 올 걸 방지해서 소수의 병력만 남겨두고요. 이쪽도 소수의 병력만 남겨두고. 어? 와, 이 자식들 봐라. 간보 명나라라 조심해야겠다. 이거 지뢰 이겁니다. 바로 지뢰 효과가 이거. 아, 이 자식들 지뢰. 왜냐면 저거 명나라가 두 명인데 이제. 여기를 깔끔하게 처리하고. 자원을 여유롭게 습득한 다음에. 네, 여긴 막아냈어요. 가토는 일로 내려가야 될 것 같아. 이쪽 참전하자. 아, 중앙에 얘네 오네. 여기 좀 지켜줘야 될 것 같고, 이렇게. 가자.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는 애 먼저 잡아주는 건데. 이래서 정말 국력이 강해야 돼.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막하면 가장 먼저 타겟팅이 돼버리니까. 그렇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끊어버리자. 여기 깨짝깨짝 올 때 끊어버리고, 요쪽은 좀 지켜주고, 여기 요쪽에서 죽여놔서. 어? 잠깐만. 아, 이 자식들 뭐야. 여기 어떻게 된 거야? 내려보낼까? 그치? 괜찮을 것 같죠? 아, 조승훈이 있구나. 얘가 왔었어. 그래서 그랬어. 여기를 빨리 제압해야 돼요, 지금. 그래, 좋아. 잘 잡았고. 여기 잡고 나서 잡을 곳은 일단 후퇴하고 살짝까지. 중앙 집권을 하겠습니다. 중앙 진출. 일단 중앙에서 자리를 잡으면 어디로든 배급이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을 빨리 해줄 수가 있죠. 이건 뽑아야겠다. 그리고 여기는 그 서플라이 디포, 스타크래프트로 치면 서플라이 디포인데, 인구수를 채워주는 게 서플라이 디포인데, 여기서는 저기 영웅을 뽑아줘야지 인구수가 채워져요. 인구수를 더 많이 뽑을 수가 있습니다. 어? 위험한가? 근데 지금 빈집 같지 않아요? 빈집 같아, 너네 지금 빈집 같아. 아유, 아유, 거기 아니야. 아유. 아이템 좀. 무기가 엄청 안 나온다. 야, 여기 지키자.
시설이 완료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닌자가 있으면은 기지를 자꾸 점령해 버려 가지고 1번 나왔니?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3번 부대. 분만 하십시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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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8번 군.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1번, 2번, 3번 군에 4번, 5번 군. 일단 좋아. 여기까지만 지켜.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됐어, 됐어. 여기까지만 지켜. 3번, 4번 군에 1번 군에 2번 군에 아 이제 산삼이 올 때가 됐는데 산삼을 안 주네요. 일단 철퇴 왔고 참마부도 왔고요. 백사탕 2번 부대, 3번 부대, 4번 부대, 5번 부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네가 충분히 지켜줄 수 있고요.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가도 되지 않을까? 살짝 불안해. 여기까지만 가자. 여기까지만 진출하겠습니다. 명나라기 때문에 명나라가 그 맵집 체력이 높은 애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게 좀 까다로워요. 질질 끌리니까. 일단 이쪽에서 주소하고 있자고. 후속타 보내도 될 것 같은데? 중앙집권 해버릴까? 여기 컷할까? 여기? 여기 지금 잘라먹으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여기를 비우고 싶지가 않아. 중앙 진출하자. 3번 부대, 4번 부대, 5번 부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원문만 하십시오. 3번, 4번. 야, 얘부터 찾아야겠다. 마우스 어디 갔는데? 아직 마우스도 안 보여. 이거 너무 만져놔서. 어? 좀 불안하다. 어, 안 돼. 시민군. 아, 코끼리가 엄청 많네요, 여기. 아, 코끼리, 독수리가. 무조건 잘라줘야 돼, 이거, 무조건. 어떻게 해서든 잘라야 돼. 이쪽으로 직관해서. 자식 봐라. 아, 이 자식들 봐라. 여기로 오네.
아, 나 지금 아이 왠지 죽을 것 같아서 지금 막 봤는데. 아, 나 이거 먹어야겠어. 지뢰 조심해야 돼. 어디야 지뢰? 적의 건물을 점령해서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뢰가 폭발했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지뢰 진짜 스트레스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태워야겠다. 태워야겠다. 가토로 좀 잠시 태우겠습니다. 타이크. 말 탄 영웅들은 저 탈 수가 없어요. 값싼 영웅 몇 명을 그냥 저기 주둔지에다가 대기시켜놔야 될 것 같아요. 가겠습니다. 병력을 좀 소진시켜야 돼. 너무 얘네 지금 기고만장이 있거든요. 빨간 색깔. 다 죽었니? 좋았어. 레벨업 활동한. 코끼리를 잡으면 영웅 레벨업을 되게 빨리 할 수 있거든요. 경험치를 엄청 많이 주기 때문에 이쪽 주둔한테. 진짜 여기 장난 아닌데. 여기 왜 이렇게 제압이 느리니 여기. 말이 될 것 같지? 레벨업으로 버텨야 돼. 잠깐만 자원이 없자. 자원 왔다. 오우씨. 오, 아주 타이밍 좋습니다. 여기 있는 얘네 주둔내는 애들이 일단 중간에서 시간을 벌어줄 거예요. 아주 좋습니다. 아, 잠깐만. 아, 귀찮게 하네, 이 자식들. 아, 그 엄청 귀찮게 하네, 이 자식들. 이건 또 뭐야? 아이템 나오겠다. 안 나오네. 레벨업 8업 됐고요. 와, 잠깐만. 잠깐만, 빨리 부숴야 돼요. 빨리 부숴서 도망가야 돼. 조금만 버텨주라. 됐어, 도망가.
이건 못 먹을 것 같거든요. 되긴 될 것 같은데 독수리 때 때문에 힘들어요. 여기 설마 농부 타 있는 거 아니겠지? 누구니 너? 무슨 색깔이야? 색깔이 빨간색이겠죠 이거? 제가 먹어야 되는데 그냥 그리 될까? 한번 보겠습니다.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가자 가버리자 우리. 될 것 같아. 버텨야 버텨야 된다. 조정문 조정문 제가 처음부터 깼을까요? 안깼다 이러면 제가 이기지. 뒤에서 버프만 줘도 되거든요. 자, 여기 가자. 야, 이겼다. 이번 건 이번엔 이겼어. 자식들. 송씨 왔고요. 불안하다. 바토는 죽으면 아니 도쿠가 죽으면 안 돼. 내가 죽으면 큰일. 이거만 부수자. 잠깐 여기서 대기. 아 여기 후속 타이들 여기 중간에 끊어먹기가 너네 장난 아니구나. 보통이 아니야. 이건 또 뭐야? 수위가 아직도 있었네. 저기를 제가 차지하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원무만 하십시오. 1번 2번 저기 레벨이 길이 조심해야 되는데 어디다 심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조선 같은 경우에는 그 지뢰 심어놓은 곳. 와씨 야 피했다. 와 바토가 잠깐 이거 말고 이거 좀 차고 있자. 너도 여기서 이거 좀 차고 있어. 대기 좀 하자.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됐어. 어? 홈무가 뭐 하나 어디 갔니? 원래 없었나요? 자원이 없다는 이유에서? 이동하겠습니다. 네네네네. 이동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할까요?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얘네가 마지막 나의 희망이야. 여기에 기지 졌을 것 같아요. 있다. 아, 이 자식들 뭐야? 9번 분해.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제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이렇게 팔면 돈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어요.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요 정도는 농장을 지을 돈을 좀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아껴놓겠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야구하고 있습니다. 1번, 2번. 1번.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 이제 보라색이네. 빨간색이 아니고 오히려 잘 됐어. 야. 자식들 진짜 엄청나게 버티네. 아, 자식들 제법이네. 너무 잘 버텨요, 얘네가. 얘네가 좀 이렇게 여기서 좀 귀찮게 좀 굴어주고. 와, 좋았어.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공격이 정말 안 된다. 끝이 날 듯 말 듯 하네요. 8번 분해. 7번 분해. 우리 언니 이거 뽑아줘. 아, 돈이 없어. 0번 분해. 그새 병력을 모으긴 했는데. 이게 멀티하러 온다. 나한테 오네. 멀티하러 나한테 오니? 뭐지 이 자식들?
불 끌어오는 거구나. 이거 불 끌어. 우리 한 방에 몰아치자고요 여기. 금방 낙했는데 여기? 지금쯤 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쪽으로 가자. 이쪽 자, 선봉은 우리가 만든다. 가토한테 가토 칠 다쳤으니까 가자. 이 새끼 들어오고 있었어? 나랑 똑같이. 지대만 없는데. 철력공. 이게 활에선 철력공이 사기고, 근접에서 검 중에서 사기는 이제 청원검인데, 청원검이 훨씬 좋고요. 아이고야, 나 이거 죽겠다. 빨리 저 도쿠가 구해야 한다. 이 화살의 원거리는 그 명중률 미스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일격 피스타의 그 임팩트가 떠도 안 터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만 턱 잡고 빼야 합니다. 그 근접 영웅들이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게 지들이 먼저 침투를 해야 돌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에 깊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뒤로 이렇게 조금씩 빼줘야 돼요. 좀 뒤로 좀 가자. 다시 중앙 집권을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저기 9시에 있는 보라색이 저한테 올 수가 있거든요. 여기는 막루만 잔뜩 심어놨는데 코끼리가 나를 공격할까? 산삼 나왔다. 세이션을 일단 냅두겠습니다.
아니 닌자가 좋은 게요, 이렇게 그저 건물을 다 안 부숴도 중간에 내 걸로 만들어가지고 적의 그 1점사를 딱 이렇게 약간 바리게이트가 되면서 약간 빠르게 점령할 수 있다는 거. 그 점은 굉장히 좋아요. 슬슬 가보자. 뭐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거 빨리 깨고 7대 1대 7 가보자. 자, 여기 별거 없어서 병력 없을 거예요. 중간에 검은색이 여기가 좀 약간 뭐가 있을지 불안하긴 한데, 지금 저희가 영웅들이 별거 없네요. 자, 마지막. 아, 이런 씨. 아니 하필 잡혀도 도쿠가가 나 이럴 게. 지금 명나라가 정말 이래서 정말 명나라가 좀 사람 열불락이네요. 내가 다 이제 능력 다 키워놓고 아이템 다 착용해놨더니 또 그러는 지뢰를 엄청 밟았죠. 이렇게. 아니 여기에 내가 올 일이 있냐. 여기엔 동맹국밖에 없었는데 여기다 어떻게 지뢰를 까는 거야. 지뢰를 다 영웅만 밟았어요 지금도. 다 죽었어요. 카토랑 카토랑. 체력이 어 응족탕 있다. 응족탕에서 체력을 완전 풀피로 만들어주는 건데 사기적인 아이템 중에 하나긴 하죠. 됐어. 아쉽구나. 아 근데 되게 오래 걸린다.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 생겼겠네요. 7대7 뭐 안되겠는데? 일단 한번 1대7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맵에선 안되고 자원이 한정적인 맵에선 안될거예요. 자원이 많은 맵에서 가능성이 있지. 점수 한번 볼까요? 병사. 아이쿠야. 아 선별된게 더 많기는 한데 거의 만만치가 않네. 전사가 파괴는 103개나 했어. 자 이제 마지막 미션인 1대7을 한번 해볼건데 이게 될까 모르겠어요. 맵을 뭐로 하지? 맵을 일단 자원 많은 걸로 해볼건데 제가 원래 요거를 자원이 요거를 먼저 이거를 하려고 만든건데 이 맵을 일단은 제가 분명히 이제 첫 타로는 느낌을 봐야 돼서 이길 수가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차례대로 해보겠습니다. 이거 자원은 이게 제일 많아요. 폼페이가 그래서 가장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토탈로 이 맵은 자원이 막 되게 폼페이만큼 많은 건 아닌데 그 지형을 제가 성을 지어놨잖아요 어제 봤듯이. 그래서 그 성을 이용해서 좀 방어하기가 좀 수월하지 않을까. 대신에 내가 또 점령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거야. 상대방 성도 있어. 상대방도 성 안에 있으니까. 일단 한번 대도시로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